발리에서 길리와 롬복으로 떠난 항구이자 발리의 동쪽 지역이 대표적인 사이트 중의 하나인 빠당바이. 테페콩 포인트는 빠당바이에서 길리 방향으로 보트로 약 30여 분 이동해야 만날 수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인도네시아어로 테페콩은 작은 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섬 주변에는 작고 얕은 바위섬들이 자리하고 있어 물살이 이곳을 기점으로 바뀌고 조류도 거세어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테페콩 포인트는 작은 섬 길리 방향에 위치한 곳으로 조류가 거세어 초급자와 체크 다이빙으로는 권장하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실제 이번 다이빙에서 수중에서의 거센 조류와 서지 때문에 모처럼 핑킥을 열심히 찾던 기억이 나네요. 이곳은 샤크 포인트로 유명한 곳으로 7월에서 10월에는 몰라몰라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화려하진 않지만 다양한 경사노가 쭉 펼쳐져 있고 다양한 수중 어종들도 시야에 가득합니다. 가이드의 손짓을 향한 바위 및 화이트 리프 샤크가 쉬고 있는 공간입니다. 쉬는 시간대라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아직 어린 녀석입니다. 거센 조류가 이동을 힘들게 합니다. 반갑게 만난 거북이도 마찬가지로 조류에 쓸려 밀려나네요. 또 다른 큰 바위 아래 꽤 널찍한 공간에 아기 상어가 살고 있네요. 우리를 보자 놀란 기색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의 아기 상어가 바위 및 공간을 휘젓고 다닙니다. 괜히 쉬는 걸 방해했나 싶었습니다. 간만에 만나는 어린 거북보고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경사노들이 아름답습니다. 테페콩 포인트는 조류가 거센 만큼 다양한 어종들이 모여있고 상어와 같은 대물들도 함께 살아가는 멋진 포인트였습니다.